건강 서비스, 치료만큼 보건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야. 자, 그리고 여기 처음 보면은, 초기 시대부터 헬스케어 서비스는 인식이 되어져 왔다, 투부 종사하는 것으로, 가지는 것으로, 두 가지 동등한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namely,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병원 치료와 공공보건, 이거 두 개야. 이거 두 개가 키워드야. 근데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그 대절 수동태 있잖아. 그거야.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은, 자, people이야. 전달류의 동사고 대절이 와. 사람들은 have recognize. 아이고. recognize. 현재 완료 이렇게 와 있지? 사람들은 인식해 왔다. 헬스케어가 가진다고. 원래 이 문장이었어. 자, 근데 대절이 목적어잖아?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돼. 그래서 주어를 is로 했고, has been recognized. 수동태 바꿨지. 그리고 대절 뒤에 똑같아. 이거를 이제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빼잖아. 대절의 주어 healthcare service가 앞으로 왔어. services지. healthcare services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요거 수동태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선 is니까 has고 services니까 have로 변했잖아. 그래서 대절의 주어가 앞으로 가고 수동태하고 중요한 거이 대절의 동사가 투부 종사로 오지. 많이 했었지. 지금 글씨가 조그매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현재 완료, 여기 현재 시제 똑같으면 그냥 투부 종사. 근데 시제가 다르면 to have pp 이렇게 썼었잖아. 갔다고, 시제 갔다고 보고 이렇게 투 부정사 쓰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바꿨을 수 알아야 된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초기 시대부터 헬스케어 서비스는 인식이 되어져 왔다. 가지는 것으로 두 가지 동등한 측면을, 즉, 병원 치료와 공공보건. 동등한 측면이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의료의 신, 즉, 얘는 가지고 있었다. 두 명의 딸을. H랑 P를. 포멀, 전자잖아? 얘 H라는 애는 신이야. 예방 건강과 건강의 신. 웰빙, 건강, 행복, 복지, 안녕, 막 이런 거 있잖아. 예방 건강, 그리고 건강. 즉, 위생의 신. 전자. 얘 H가, 전자가, 위생의 신이고, 레럴, 후자 있잖아. P. 얘가, 워즈가 생략이야. 신이었어. 치유의 신이었다. 지금 키워드가 clinical care, 병원 치료. 그냥 쉽게 말해서 치료 대 보건 이렇게 생각해. 봐봐. 예방적인 헬스, 건강, 이거 위생, 이거 보건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개념이 계속 상반이 돼서 나와. 그래서 치료냐, 보건이냐,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복원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요거 치료야. 그래서 채그 H라는 애 있잖아. 딸두 명. 얘는 복원을 뜻했고, 얘 P는 치료를 뜻했어. 그 말이야. 첫 번째 문장이 똑같아. 똑같아. 지금 병원 뭐야? 치료랑 복원이랑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자, 현대가 나와. 현대 시대에서는 사회적 우세야, 우세. 근데 메디컬 전문성이야. 메디컬, 그 의학 전문성의 사회적 우세가 야기했다. 자, 이거 메디컬, 이거 치료 말하는 거지. 치료, 의료 전문성, 의사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치료야, 치료. 치료의 사회적 우세가 야기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가리도록, 가려버려. 능가하다 이 말이잖아. 뭘 가려? 그러한 예방 헬스케어 서비스 보건을 가려 제공되어지는 덜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덜 영웅적이야. 위대하긴 한데 막 가려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덜 영웅적, 덜 영웅적인 인물들이야. 근데 뭐해? 위생 기술자, 생물학자, 그리고 정부, 공공, 뭐 헬스, 뭐 건강, 뭐 거기 관리인들.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이 복원이 가려졌어. 빛을 못 발해. 이 말이야, 지금. 알겠어? 그래서 현대는 치료를 우선시한다. 아까 두 가지 개념 있었잖아. 치료랑 복원. 근데 현대는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버쉐도우에 가려, 서페이스 능가하다 바꿨어도 돼. 가려, 복원이라는 걸 가려. 얘도 윗물이야, 뭐야, 영웅이야. 근데 얘가 하는 거를 가려, 이 말이야. 자, 다시 한 번만 해서. 현대사회에서 그 의료 전문성의 사회적 우세는, 즉 치료를 우선시하는 거 있잖아. 이게 약이었어.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이 가리도록. 그러한 예방, 건강,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렸어. 제공되어지는 덜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위생 엔지니어, 생물학자, 그리고 뭐야, 정부 보건, 정부 공공 보건, 뭐 관리인들에 의해서 관리인들의 그런 인물들의, 아 뭐야, 관리 위생 엔지니어, 생물학자, 정부 공공 건강 관리자의 그런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지? 그럼 반대 내용이 나오겠지? 생각을 해봐. 지금 뭐라 그랬어? 치료를 우선시한다 그랬잖아, 복원보다. Nevertheless 나왔지. 그럼 지금 무슨 얘기하겠어? 복원이 우선이다 얘기 나오겠지, 그지? 여기선 치료를 우선시했어, 그지? 이거 나왔잖아? 그럼 복원이 우선이 나오겠지? 여기 해석 잘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잖아. 하지만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품질, 건강의 질은, 근데 인류가 즐기는 향유하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향유하는이 무슨 말이냐면 즐기다 이 말이야. 누리는. 인류가 즐기는 건강의 품질은 기인한다, 덜 기인한다 했는데, 여기 잘 봐봐. Attributable less to가 나왔어. Attributable less to A than to B야. A에 덜 기인하는 B보다, 이거야. B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뜻이야. 이거 뜻 몰라도 돼, 사실. Attribute가 기인하는 이잖아, 그지? 이 내가 그냥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적어 놓은 건데, Attributable less to A than to B를 모르고 그냥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고. 알겠지? 이건 그냥 참고만 하라고. 자, 해석을 할게, 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품질은, 인류가 즐기는 건강의 품질은 기인한다, 덜 기인한다 이거잖아. 요기에 덜 기인한다 이거잖아. 첫 번째, 수술적 기민함. 수술 잘하는 거, 이거 치료잖아, 치료. 혁신적인 제약의 상품들, 그리고 생물공학 쪽 장치, 요런 데덜 기인한다. 뭐보다? 이용 가능성보다. 뭐 이용 가능성이야? 공공위생, 하수 관리,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보다. 근데 관계대명사지. 통제하는, 대기 오염 통제하고, 식수 통제하고, 도시 소음 통제하고, 그리고 인류가 섭취하는 음식, 통제하는 그런 서비스, 공공위생, 하수 관리의 이용 가능성보다 여기 덜 기인한다. 이건 뭐야, 지금? 복원이야, 복원. 보건보다 치료에 덜 기인한데, 치료가 별로야, 보건이 우선이야 이 뜻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크게 봐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기인한다, 이거 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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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부터 보건이야. 치료에 덜 기인해, 보건이 우선이야 이 말이야. 됐지? 마지막 한번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품질은, 인류가 즐기는 건강 품질은 덜 기인한다, 수술적 기민함에 덜 기인한다, 혁신적인 제약 프로젝트 어상 뭐야 생산품에 덜 기인한다, 생물학적 장치에 덜 기인한다 이거지. 뭐보다? 이용 가능성보다. 위생, 하수 관리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보다. 근데 어떤 서비스? 컨트롤하는, 대기 오염 컨트롤하는 하고, 식수 컨트롤하고, 도시 소음 컨트롤하고, 인간 섭취를 위한 음식을 컨트롤하는 그 서비스, 위생, 하수 관리의 복원보다 여기에 덜 기인한다. 즉, 복원을 더 중요시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인간 권리는 근데 가장 높이 달성 가능한 수준, 건강이 건강의 가장 높은 달성 가능한 수준에 대한 인간 권리는 달려 있다, 의존한다, 이거지? 공공 보건 서비스, 보건이잖아, 보건. 보건에 의존한다. 노 레스 대나면 몸만큼 몸을 못지않게, 요거 못지않게. 이게 뭐겠어? 치료지, 치료, 치료. 의사랑 병원의 기술과 장비, 즉 치료 못지않게 공공 헬스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보건에 의존한다. 오케이? 그래서 보건, 치료 못지않게 보건이 중요하다. 어? 여기서는 보건을 더 중요시했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건강에 대한 얘기 하잖아? 건강 서비스? 치료만큼 보건이 중요하다 라는 거야.